지연적분법. 다음과 같이 한 변수를 다른 변수로 바꾸어 적분하는 방법을 지연적분법이라 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하여 x는 gt로 놓으면, 자, x 대신에 gt를 놓으면, 자, 요거 t에 관해서 미분하면 dx dt는 g 프라임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dx는 g 프라임 t dt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요거 요런 거 이제 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dx는 g 프라임 t dt 이렇게 하기 더 편해요. 그래서 dx를 g 프라임 t dt로 바꿔주고, 자, 이것 꼴에서 gx를 t로 두게 되면 g 프라임 dx는 dt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g 프라임 x dx는 dt로 바뀌고, 그 다음에 gx는 t로 했죠, 그죠? 이렇게. 자, 인테그랄, 3x 플러스 1을 dt로 놓으면은 미분하면 3 dx는 dt 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dx는 dx는, 여기서 한번 더, dx는 3분의 1 dt 되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dt로 바뀌었죠, 이렇게 dx는. 그리고 3x 플러스 1을 t로 뒀기 때문에 이거 t가 들어가면 t 세제곱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되죠? 그 다음에 t 대신에 3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번 인테그랄, 자, 2x 플러스 1을 t로 두면은 똑같이 dx는, 아, 2dx죠? dt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는 dx분의 dt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어쨌든 뭐 dx는 2분의 dt 이렇게 바뀌죠, 그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dx 대신에 2분의 1 dt 대입하고, dx 플러스 1은 t로 하니까 2t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입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때 이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하면 요렇게 t 나올 것 같죠, 그죠? 요거 t로 두면은 요거 이제 2x 플러스 1딱 이렇게 하고, dx는 dt 이렇게 하고, 어차피 dx를 바꿀 거기 때문에 dx는 2x 플러스 1분의 d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놔두고 x제곱 플러스 x 요거 세제곱이니까 이거 t에 세제곱 되고 dx가 2x 플러스 1 dt로 바뀐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도 되고, 바로 여기에서 2x 플러스 1 dx는 dt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를 그냥 dt로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fx분의 f'x 꼴인 유리함수의 부정적분.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분모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될 거죠. 분자를 이렇게 고쳐주면은, 자, ln하고 딱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꼴이 아닌,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 이하일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 꼴로 나타내는 후 적분한다. 자, 요거네, 요거죠. 자, 요거는 2,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2x 마이너스 3 ln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면은, 자, 요런 꼴로 나타낸다. 이거 배웠죠? 이거 b-a, b에서 a를 빼놓은 분수 나누기 분의 1 하고 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b분의 1,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꼴일 때 요거 좀 복잡하죠? 자, 요렇게 고쳐야 되죠? 이런 식으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심을 이용한 ab 값 구하잖아요, 그죠? 자, 요런 건 쉬운 거는, 요런 거는 바로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 하면
1이기 때문에 1분의 1.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자, 개념 플러스 봅시다. 지연적 분포 함수 fx의 한 부정적 분을 fx라 하면은, 인테그랄 fx dx는 fx 플러스 1로 되겠죠. 이때 가능한 한 함수 gt에 대하여 x는 gt라 놓으면, fx는 fgt 되고,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ddt fgt가 되겠죠. 이것도 미분해야 되죠. 미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미분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gt, g-t 되고, 자, 요게 이제 f 되겠죠. 이렇게 되죠. 본함수, g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요거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 씌우게 되면은, fx 플러스 1로 t 나오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요거는 인테그랄 씌우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요두 개가 같네. 같으니까, 이두 개가 같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fx분의 f'x 꼴이 유리함수 부정적분. fx를 t라 두면은 f'x는 dt dx. 됐죠? 이렇게 f'x는 dt dx. dx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그렇게 또할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dx 대신에, 그죠? dx는, 그냥, 여기까지. 일단, 요렇게, 요렇게 해놨는데, f'x, dx는, dx 곱하게 되면 요거잖아, 어차피. dt로 바뀌죠, 이게. dt. 바뀌고, 요건 t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필수에서 4번. 1번. 자, x 플러스 1을 이번에 t로 둡시다. 여기 보면서 합시다. 그럼 이제 요거 할때 요렇게 하라고. 이 dx는 dt 바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적고 난 다음에 는 하고 요 x 있죠? x는 여기 있죠? t-1이잖아. 여기 t-1 되고 그 다음 루트 t 되고 dx는 dt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 그럼 이게 지금 t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죠? 분배를 하게 되면은 t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분의 3 되고 마이너스 t에 2분의 1 되고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1 더하면 2분의 5, 5분의 2, t에 2분의 5 빼기 2분의 3, 3분의 2, t에 2분의 3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소리. 5분의 2에, 자, 요거, t제곱, 아시겠죠? t제곱하고, 그 다음에 t, 2분의 1, 2와 2분의 1이니까, 자, 루트 t 이렇게 되겠지. 요리 되고, 요리. 마이너스 3분의 2, 자, t와 루트 t, 요런 식으로, 플러스 c. 근데 t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더 대입을 하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네. 묶었네, 그죠? 묶는 거를, 자, 15분의 1이라고 묶었다, 그죠? 일단은, 제가 할 때, 15분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6으로 고치고, 제곱,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5분의 10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되죠. 자, 15분의 2로 딱 묶이죠. 그죠? 15분의 2로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여기는 3 x 플러스 1 제곱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또 묶이죠. 15분의 2 x 플러스 1 보이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 되고 한 다음에 3 x 플러스 1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남죠. 자, 요까지 되죠. 요거 됐고, 요거 됐고, 요거 됐고. 플러스 다 있습니다. 참, C 있고. 요 3x 마이너스 2, 어땠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자, 2번 봅시다. 2번은 요거 미분을 하면 이런 형태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두게 되면은 자 미분하면 이렇게 합니다. 2의 2x dx는 dt 1 두는 거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잘 보세요. 요거만큼이 t로 바뀌죠. 이게 그렇죠. 이게 dt가 되지. 그죠? 됐잖아요. 그럼 2dx는 그러니까 EX, 그러니까 아, 요, 다 한번 더 그치겠다, 참. 여기에서 E의 EX제곱 DX는 2분의 DT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적었다 2분의 DT로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요거 T의 세제곱 1 찍는 거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됐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 있고, 4분의 1T의 4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분의 1 되죠? 8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c.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ln x를 t로 두게 되네. t로 두면, 요것도 x분의 1, dx는 dt를 하게 되면, x분의 1, dx가 dt가 되는 거야. dt로 되고, 그 다음 요거를 t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러면 좀 쉽죠? 요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분의 t 세제곱 플러스 c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ln x의 3제곱 플러스 c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되잖아요. 4번. 자, 요거는 사인 제곱 x 사인 x dx 되고,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사인 x dx 되잖아요. 코사인 x를 t로 두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가 되고, 그러므로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dt 딱 이러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t 제곱 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딱 되죠, 처리가.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분의 t 3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 대신에 이제 코사인 t를 코사인 x를 대입하면 되죠. 코사인 3제곱 x 3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3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플러스 c 이렇게 됐잖아요. 4-1의 1번. 요거는 요거 3x 마이너스 1을 티려두게 되면 3dx는 dt. 근데 dx를 나타내야 되면 dx는 3분의 인테그랄 사인 t dx는 3분의 dt 이렇게 되고, 3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됐죠? 자, 는 하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코사인 t 대신에 3x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2번. 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1 마이너스 x는 t. 마이너스 dx는 dt. dx는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대입을 해야 되네, 그죠? 익숙하게 와서, x는 1 마이너스 t. 그럼 7,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x는 t라면 t 5제곱. 근데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됩니다. 는 마이너스
플러스 7,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7t, t 5제곱 dt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하면 6t 5제곱, 마이너스 7t 6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만 잘, 적분을만 잘하면 되죠, 이제. 다돼 있잖아.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요, 먼저 합시다. 7분의 1이 되니까, t의 7제곱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6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6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네, 적분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t 대신에, 뭐,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는데, t 6제곱으로 묶으면은, t-1 플러스 c가 되고, t6제곱 1-x에 6제곱 되고 t 대신에 1-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건 마이너스 x 플러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내밀면은 마이너스 x 1-x 6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3번. 자, 요거 미분하면 뭔가 지금 나올 거죠. 2x-2가 나올 거죠. 2로 묶으면 x-1 나올 것 같아. 그러므로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t로 두는 거야.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 dx는 dt 딱 이렇게 하는 거야.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dx는 dt. 그럼 x 마이너스 1 dx는 2분의 dt네. 그럼 여기까지 딱 x 마이너스 1 dx는 해갖고 이것이 인테그랄 2분의 dt로 바뀌고 되고 그다음에 이거 루트 t 딱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테그랄 t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 해놓고 dt 이렇게 되겠지. 1 다음에는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딱 들고 t 2분의 1 이렇게 되네. 딱 이렇게 사라지네. 플러스 c 됐죠? 루트죠. 루트 t 딱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자, 2의 x제곱 플러스 2 보이죠? 저 2의 x제곱 플러스 2를 t로 두는 거야. 그럼 2의 x dx는 dt 되고, 자, 그러므로 인테그랄 2x dx는 dt가 되죠. dt가 되고, 요거 루트 t가 됩니다. t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자, 1을 더하면은 2분의 3, 그럼 3분의 2, t의 2분의 3 플러스 c가 되고, 요 3분의 2, t의 루트 t 플러스 c가 되고, 3분의 2, t 대신에 2의 x제곱 플러스 2, 루트 2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 요렇게 되죠. 5번. 자, 5번 이거 좀 보세요. ln, 요거를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요런 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째로, 저 이거는 좀 동그라미 쳐야겠다. 이걸 t로 되는 거야. 자, 미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dx는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살짝, 이거 2를 넘기면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2를 양변에 나누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x dx가 2분의 dt로 바뀌잖아. 요거하고 요게 dt로 바뀌는 거야. 는 이것이 2분의 dt로 바뀌죠. 바뀌고 그다음 요거 요게 이제 바로 t가 되는 거지. 이거 2분의 t제곱 바뀌니까 4분의 1 t제곱 플러스 c가 되고 4분의 1 다음에 t제곱. 자, ln x제곱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6번은 좀 변형을 해야 되다, 그죠? 위에 코사인 세제곱이 있어갖고. 자,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x 1 플러스 사인 x dx 되죠? 는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치고, 코사인 x 1 플러스 사인 x dx는
자,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1 플러스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x 이 되죠. 자,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전개 1 마이너스 사인 x하고 코사인 x를 그대로 적어줍시다. 전개를 하지 말고 dx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사인 x를 t로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dx는 dt가 되죠. 그럼 코사인 x dx는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코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dt. 여기 마이너스 dt. 그러면 마이너스 해놓고 dt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t 딱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됐죠? 는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한번더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사인 x 플러스 사인 제곱 x 되잖아요.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이 상수 처리 보이게 되면은, 자, 요거 요렇게 하게 되면은 사인 x,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x 되고, 그다음 요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t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 상수를 합해갖고 부정적분 상수를 했을 때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sin 제곱 x 했고 그냥 플러스 c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4-2번. 자, fx는 인테그랄 4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3제곱 되죠.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t라 두게 되면 2x 플러스 1 dx는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참 dx 안 적었다. 요게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x 더하기 1 dx까지가 인테그랄 dt로 바뀌죠, 그죠? dt로 바뀌고 요2 있죠, 2 있고 그다음 요거 t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될 거니까 2분의 1 되고 t의 4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f 마이너스는 1 f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분의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쭉 되고 4제곱 되고 플러스 c가 1이 딱 되죠. 2분의 1 되네, 그죠? 그러므로 C는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이제 2분의 1로 바뀌고 F1을 하게 되면 2분의 1,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되고 2분의 3의 4제곱이니까 81 되고 2분의 1 됩니다. 2분의 82는 41이 됩니다. 자, 4다시 3번. 자, 요건 1 플러스 sin x를 t로 두게 되면 cos x dx는 dt가 되죠. cos x dx는 dt. 인테그랄 1 플러스 sin x t 4제곱 dt가 되고 5분의 t의 5제곱 플러스 c는 5분의 1. t는 1 플러스 sin x의 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파하면 되네.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은 5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암산을 말해 놓읍시다. 5제곱 플러스 c죠. 는 5분의 3이죠. 자,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 이게 0이 되네. c는 5분의 3이네. 이게 그냥 5분의 3 하면 돼. F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5분의 1. 1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이제 이게 쉽잖아. 1이니까. 이렇게 하고, 플러스 5분의 3. 5분의 8 더하기 5분의 3이 되죠. 아, 2의 5제곱이니까 5분의 8이 아니죠.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 32. 그러면 5분의 35는 7이 됩니다. 4-4번.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fx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지금 이 합치되는 거 보입니까, 이거? fx는 인테그랄 2의 4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2x제곱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죠? 인테그랄 2의 2x제곱 플러스 1,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2의 2x제곱 플러스 1 dx 되고 아 이렇게 사라진 거지. 자, 는 인테그랄 2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됩니다. 자, 는 했을 때 인테그랄 2의 2x제곱 그 다음에 이거 dx 두고 요거는 마이너스 2, 1, dx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냥 x로 나오고 자 요거는 2x를 t로 둬야 될때 그죠? 됐죠? 2x를 t로 두면은 2dx는 dt dx는 2분의 dt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테그랄 dx는 2분의 dt로 바뀌고 2의 t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일단은 x만 찍어 놓읍시다. 플러스 2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합치지잖아. c가 부정적분 상수가. 자, 그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되고 2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제 찍어주면 되죠. 자, t가 2x니까 2분의 1 2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f0은 0을 넣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 플러스 c가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왕하면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냥 fx 구한 거네. 그냥 찍읍시다. fx는 그래서 2분의 1에 2의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거 동그라미 한개 정도 하십시오. 필수죠, 5번. 자, 1번 봅시다.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분자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거. 요거 미분하면 딱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모.
dx.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ln 이렇게 되는 거지. ln. 자, 절대값은 뭐 일단 쉬고 합시다. 판단할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뭐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자체가 이거 0보다 커, 이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ln 절대값 없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x ds잖아요. 자, 사인 x를 가만히 쳐다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사인 x가 되잖아요. 맞죠? 이 됩니다. 자, 그 일단 요렇게 되죠. 그 요거를 마이너스 코사인, 근데 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니까 요거를 맞출 때 만약에 코사인 x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면 그죠? 같게 되죠, 일단은.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충 인제 이러면은 같아졌잖아. 또 하등 지장 없죠? 요거 이게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어차피 그럼 이거 되면 플러스 사인 x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해놓고 ln 해놓고 이렇게 코사인 x 플러스가 됩니다. 확실히 절대값이 중요하죠, 이런 거, 그죠? 코사인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저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5-1번 는 1번은 이렇게 되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은 요거 나옵니까? 2 어때죠? 그죠? 이걸 그대로 무난하게 딱 이리 가네. dx 되고 그럼 인테그랄 ln 2의 2x제곱 마이너스 1딱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딱 이렇게 되겠네. 2번은 좀 복잡한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일단 미분해 봅시다. 복잡할 때는 2x ln 2 마이너스 2x 똑같은 모양 그대로 생기네. 그럼 뭐 2도 뭐 이렇게 해갖고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한 결과하고 2x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딱 됐지. 그러면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은 1 플러스 2 코사인 x를 미분했다 해봅시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사인 x 1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딱 고칠 때 인테그랄 일단 1 플러스 무조건 일단은 뭐1 플러스 2 코사인 x가 미분된다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사인 x가 되니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이래놓고 1 플러스 2 코사인 x 끼워 맞추면 되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ln 1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4번은 사인 x분의 코사인 x dx잖아요. 그러면 사인 x를 미분하면은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바로 합시다. 사인 x를 미분하면 되고 사인 x dx가 되죠. 그러므로 이 ln 딱 이렇게 하고 sin x 플러스 c 딱 이렇게 하면 되죠. 다 했죠. 자, 5-2번. 요것도 x3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미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이거는 3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이거는 3x제곱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는 x3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같아지려면은 3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x3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 dx는 3분의 1 ln x3제곱
3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 플러스 c. f0은 1. f0은 이러다면 0을 더하면 3분의 1 ln 1 플러스 c가 되고 이것이 1이죠. 자, 0 되잖아요. c는 1. c는 1 되네. 1 되죠. f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3분의 1 l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1은 되고 자 이렇게 되죠. 3분의 1 ln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필수제 6번. 1번을 보게 되면 요거 좀 나눗셈을 좀 잘해야 돼요. 그쳐다봐. 요렇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2 2x라 되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5가 됩니다. 이거 나타낼 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x 플러스 2고 몫이 2x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나머지 5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하고 x 플러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1번 같은 경우. 됐습니까? 이거 보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2x-3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됐겠네. 바로 이때 찍읍시다. 공간 부족. 요거 하게 되면은 앞에 2나오고 x제곱이 딱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네, 5 ln x 플러스 2 되죠.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요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 3 dx 되는데 자,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로 고칠 수 있잖아요. 1 되죠. 1 그럼 요렇게 되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ln x 플러스 2 마이너스 ln x 플러스 3 플러스가 되고 합치시면 또 이렇게 되죠. 자, 3번이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저거 고치는데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요 분모를 먼저 인수분해를 한 형태로 요것만 봅시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되고 7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요거 할때 보면은 x 플러스 2로 했을 때 a 보고 플러스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를 예선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통분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되면서 요 1이 곱하잖아. 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a 플러스 b가 7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3b는 9, b는 3 되죠. b는 3이 되면 a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결론이 이제, 이다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입한 꼴이잖아요. 이다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ln x 플러스 2, 3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잘하면 되겠죠. 3번 요거. 저거는 기본 문제로 내신에서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저거 저 문제는 6-1의 1번. 자, 이건 나눗셈을 잘해야 되죠. 요렇게 x 3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하고 x제곱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래 되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 되고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아니고 요 플러스 3을 해야지 3x 마이너스 3 2가 딱 됩니다.
요거는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는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남고 플러스 요렇게는 2 x-1 dx 되죠. 요거 하게 되면 3분의 x3제곱 플러스 요거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ln x-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2번을 보게 되면 x-1 x-3 dx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합니까? x-3에서 이렇게 빼주고 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앞에 오고 그 다음에 x-1분의 1 나오고 x-3분의 1딱 이렇게 고치면 되죠. dx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1분의 마이너스 x-3분의 1 dx 마이너스 2분의 1 ln x-1 마이너스 ln x-3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물론 뭐 바꿔가서 됩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ln x-3 x-1 이런 식이 되겠죠, 그지?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1, 1, 3이 마이너스 되었고 x 분모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를 하고 x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요걸로 이제 요런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통분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a 플러스 bx 플러스 a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됐죠? 응. a 플러스 b가 1이고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4b는 8 b는 2가 되죠.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1 b 대신 2 d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ln x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플러스 특강 자 봅시다. 꼴의 부정적분 일어났는데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로 하자. 지환한 식이 1차 식 ax 플러스 b인 부정적분에서 ax 플러스 b에서 이걸 t로 두면은 a dx는 dt가 되죠. 그러므로 인테그랄 f t로 됐을 거고 dx 이거는 이제 dx니까 a분의 1 dt가 됐을 거라. 그럼 a분의 1 fdt.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되죠, ft. 플러스 해야 되고, 이제 ax 플러스 b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환한 식이 1차식 ax 플러스 b 꼴인 경우에 다음 같은 공식을 얻을 수 있다. 자, 뭐, 이거는 ax 플러스 b의 n 제곱으로 되는 거. 일단, 이 과정이 되잖아.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 됐을 때, 우리 생각할 수 있어, 이거. 한번더 미분이 되잖아요, 이거. a가 t 나잖아. 그러니까 a로 나눠줘야 되지. 뭐 그런 거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미분해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요거 미분했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n 플러스 1이 앞으로 t 나오고,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n 딱 됐는데, 근데 이거 한번더 미분해, a가 또 t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두 개는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 나눠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죠, 그죠? 당연히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미분하게 되면은, 요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AX 플러스 B분의 A가 또 T 나오잖아. 그래서 A분의 1로 나누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쭉 읽어드릴 수 있지. 이것도 읽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 뜻입니다. 상하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더요 안에 미분하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되겠어, 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차피 이거 5분의 1하고 그대로 해. 그럼 갈 거잖아요. 근데 미분하면 3이 튀어나올 거 같으니까 3분의 1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 플러스 C. 그래서 15분의 1, 3x 플러스 2의 5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건데, 뭐, 이거 왜 풀습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할수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복잡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EX 플러스 3의 미분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이 t 나올, 2가 t 나올 거기 때문에 2분의 1딱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재빠르게. 속도는 늦지 않잖아요, 그죠? 2분의 1에 2x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2의 2x제곱, 2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 이렇게. 하고, 생기잖아. 무슨 1은 2가 생기는데, 이거 한번더 미분하고 2가 생기기 때문에 2로 딱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딱 해주는 거야. 그 결론은 이제 요거 요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일단 그대로 적분해줘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3x 더하기 1될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3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요거 한번 더 미분해 주는 것 때문에 3이 튀어나와. 그래서 3으로 나눠줘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게더 편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